지성 씨 주연의 드라마 피고인이 월화극 1위의 왕좌를 지키며 막을 내린 가운데 후속작으로 그의 아내 이보영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귓속말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스타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CLC의 장혜은 씨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CLCN입니다. 네, 오늘 예은 씨와 스타들의 사내연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목받는 사내연애 하면 또 이보영, 지성 커플을 네 부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요즘에는 피고인에 이어 귓속말까지 연이어 S본부 월화극을 책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성 이보영 씨 부부는 일도 하면서 사랑도 키우는 남부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성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피고인의 후속작으로 이보영 씨 주연의 귓속말이 결정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죠. 특히 두 드라마의 촬영 시기가 겹치면서 저도 부러울 정도로 달달한 목격담이 이어졌는데요. 피고인과 귓속말의 촬영장이 위아래층에 있었다고 해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지성 씨가 그렇게 귓속말 촬영장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귓속말의 이영우 PD는 한 인터뷰에서 지성 씨가 세트장에 자주 놀러와 모니터를 한다. 지성 씨를 본 이보영 씨가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독님 그만 오게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성 씨가 귓속말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피고인 팀 스태프가 와서 형 가셔야 돼요라면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찍다 보면 누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귓속말 촬영장에서 찍은 지성, 이보영 씨 부부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성 씨만 귓속말 촬영장에 간것 같은데 이보영 씨도 피고인 촬영장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성 씨의 SNS에 피고인 촬영장에서 이보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진짜 부러운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지성, 이보영 씨 이야기 들으면 진짜 부러운데요. 네, 또 부러운 커플들 하면 비 김태희 씨 빼놓을 수 없죠. 이분들도 깨가 쏟아지죠. 네. 얼마 전에 비 김태희 씨의 부부화보가 공개됐는데요. 결혼 후첫 동반화보였습니다. 신혼답게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비 김태희 씨는 2013년 1월 열애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비 씨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요. 비 김태희 씨는 비 씨가 입대 전인 2011년 11월 CF를 함께 찍으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면 붉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김태희 씨와 비 씨가 커플 댄스를 추고 있는데요. 광고 사진에서도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시선을 강탈하고 있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인연을 시작한 비 김태희 씨지만 공개 연애 후에는 좀처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투샷이 참 귀했는데요. 올해 초 드디어 비 김태희 커플의 행복한 투샷이 공개됐죠. 5년 열애 끝에 지난 1월 웨딩마치를 울린 건데요. 비공개로 치러진 두 사람의 결혼식 모습은 식후 보도자료나 지네 SNS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같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예쁘고 또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혼 이후에야 조금씩 비 김태희 씨가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았을 때는 프레스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엔 부부 동반화보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비 김태희 부부의 모습이 궁금했던 팬들에겐 이런 두 사람의 열일이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만나본 두 부부 외에도 사내연애를 한 커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타 커플들의 경우 CF나 드라마 또는 영화 등을 함께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 김태희 씨가 그랬고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진실 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동건, 조윤희 씨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진짜 연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지난 2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며 이동건, 조윤희 씨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드라마가 종영할 즈음 진짜 연인으로도 발전했다고 하죠. 이보다 며칠 앞서 주진모 씨와 중국 배우 장리 씨도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 역시 2015년 11월 첫 촬영을 시작한 중국 드라마 자기야 미안해를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주진모 장리 씨 커플은 약 3개월 동안 촬영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극중 부부로도 출연했었죠. 지난 1월 웨딩마치를 울린 류수영 박하선 씨 부부도 2013년 드라마 트윅스에 함께 출연한 것을 인연으로 이듬해 연인이 됐는데요. 2년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열애 사실을 공개한 이상우, 김소연 씨 커플도 6개월간 드라마 가와만사성에서 커플호흡을 맞추며 진짜 연인이 됐는데요. 이 밖에도 기태영, 유진 씨 부부, 연정은, 한가인 씨 부부 등 많은 스타 커플들이 보통의 직장 동료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스타들의 경우에는 한 회사 건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내 커플들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통 사내 연애하면 같은 회사 안에서 만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연예계에도 한 소속사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는 스타 커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된 마동석, 예정화 씨 커플의 경우 예정화 씨가 남자친구인 마동석 씨의 소속사로 옮기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비주얼 커플 원빈, 이나영 씨 부부도 이나영 씨가 원빈 씨의 소속사로 옮기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4년째 열애 중인 2AM의 정진훈 씨와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씨 역시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사랑을 키웠던 커플이고요. 요즘 육아에 바쁜 박수진 씨는 소속사 수장인 배용준 씨와 깜짝 결혼을 발표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요즘 심심치 않게 결혼설에 휘말리고 있는 커플이죠. 윤계상, 이하니 씨 커플도 연인이 된 직후 자연스럽게 한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애 사실을 공개한 현빈, 강소랑 씨의 경우 강소라 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빈 씨와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두 분 역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쯤 사내 연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들의 공개 연애가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스타의 사내 연애도 눈에 띄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티즌 사이에서 말하는 최고의 근무 환경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장예은 씨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